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증원 인원보다 축소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에 증원된 인원의 50%에서 100%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동아대, 인제대, 고신대가 대상으로 정부는 이들 대학의 의대 정원을 343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.